방송 이후 서울시와 서초구는 현장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3주에 걸친 조사 끝에 원베일리 조합의 29개에 달하는 지적사항이 통보됐습니다. 그 중엔 법령을 위반한 용역업체 수의계약 건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밝혀진 것도 있었는데요. 조합은 CM을 통해서만 시공사를 비롯해 각종 용역회사에 업무 지시를 할 수 있게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사실상 조합 위에 CM이 있었던 겁니다. 서울시 서초구의 현장 점검 이후 원베일리 조합의 변화는 있을까? 엄격히 말씀드리면 개선된 거는 거의 없죠. 지금 현재 뭐 조합장이라든지 부조합장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고 위법이 있고 부당한 행위를 했던 사람들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영기 씨의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뒤에서 막강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감독관청이라고 하는데도 뭔가 적극성이 없어요. 야, 하지 마. 그걸로 끝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점검을 실시한 서울시를 찾아가 봤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이나 행정 지도하면 조합원들은 다 알게 되니까 그 부분 가지고 조합원들이 좀 감시하는 이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력은 여기까지가 다인 건가요? 후속 조치 부분은 이제 구청에서 하고 있으니 구청하고 좀 더 얘기를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 서초구청에서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는데 사실일까? 제 입장에도 조합원들도 그게 지지하는 조합원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대중립을 지켜야지. 수사 중인 것도 있고요. 수사 중인 것도 있고 감사 중인 것도 있고. 수사와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들은 결과가 나와야 후속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이정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 안 되죠. 서초구청이 수사. 네. 모든 것이 방배서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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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청은 PD수첩에 행정지도의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원베일리 재건축 사업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책임을 지냐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답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서초구청장이나 서초구에서 한 번 더 그 부분이 정당한지 한 번 더 어떤 전문가들을 통해서 검토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게 대해서 책임은 누군가는 지는 모습을 줘야지만 다음에는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는 거죠. 피디수첩 캡처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한영기 씨는 피디수첩에 제보와 증언을 해주었던 조합원들을 비난하는 한편 조합의 비협조적인 조합원은 불이익을 당할 거란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조합의 그 업무에 비협조한 조합원들은 앞으로 두고두고 야금야금 불이익 당할 겁니다. 불이익 방법은 저 같은 경우는 뭐 전문가이기 때문에 너무나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꼬투리만 잡히면 고소 고발해서 혼내는 거. 그다음에 입주 시, 매매 시, 전세 줄 때 하자 보수, 기타 모든 건건이 조합이 골탕 먹이려고 그러면 아마 심각한 골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협박은 현실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힘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 조합은 그대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해임하자. 이제 해임을 발의하게 됐고 이렇게 되다 보니 우리가 대표자라는 이유로 우리를 제명을 시키겠다고 했고 저희가 서초구청에도 여러 번 가서 뭐 건의를 하고 그래서 마지막 날 총회하는 날 회의 직전에 조합장이 우리한테 엄청난 선처를 베풀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안건을 없애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조합과 한영기 씨가 제보자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걸기도 했습니다. 한영기 씨가 저를 갖다가 무슨 명예훼손 같은 거 했다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고 또 조합에서는 조합장이
저한테 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더라고요.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영규 씨에게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런 일을 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조합이 사실상 업무를 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자, 어마무시하게 서울시 서초구청 감사를 받았죠. 2주 나오기로 했는데 3주 나왔어요. 그 감사에서 완전히 찰산 털렸죠. 그다음에 우리 아파트 가격에도 엄청난 영향을 줬고 이미지에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줬어요. 이거에 대한 어떤 합당한 대가는 치르는 게 맞잖아요. 서울시 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냥 지적해 놓은 거예요. 그냥 뭐 아무 의미 없어. 행정적인 어떤 지침을 따르든 행정 지도든 뭐 행정 명령이든 아무 의미 없는 거 29가지 내려 보냈어요. 그리고 그럼 법적으로 너무나 무책임하게 거기다 지역상으로 넣어놨다. 이 되돌릴 수도 없어. 소송을 하면 법으로 하면 되돌릴 수 있냐? 법으로도 되돌릴 수 못해. 고소하면 이 누가 처벌받느냐? 처벌 안 돼요. 그럼 뭡니까? 이걸 애써놓습니까? 최근 한영기 씨는 대치동 음마 아파트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을 다시 내가 자문을 해서 이게 정상화되고 6, 7년 안에 입주한다면 그때는 정말 피디수첩 보고 다 한 방에 다 잠재우죠. 이 조합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당한 문제라든지 이런 위법한 문제라든지 이런 게 다른 조합으로 다 이식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암세포처럼.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요. 부동산 집값 정책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집값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PD수첩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영기 씨 나와가지고는 자기가 아크로 리버파크 집값 올렸다고.